자, 63페이지 보면 3번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위.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인데 항상 우리는 무슨 무슨 행위 그러는데 행위 제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행위 제한 그 말은 행위를 어쩌라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행위 하지 마라. 그러면 항상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러면 앞에는 항상 개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행위 제한 그러면 뭐가 빠져있다고요? 개발입니다. 개발 행위 제한입니다. 개발 행위 제한. 그래서 합격하고 실무하게 되면 행위 허가가 나오냐 이걸 뭐 행위 허가 나오는가? 행위 허가 나오는가?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오는가? 이런 얘기요. 개발의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요. 그런 상식으로 좀 알아놓고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 규제죠. 규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은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입니다. 용도 지역 지정하게 되면 거죠. 용도적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규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하는데 자 1번 보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역에서 그 말은 21 땅에서 건축물이나 29가지 용도요. 건축물 그 밖에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체크합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땅의 종류가 뭐라고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요? 21가지로 분류해놓고 땅의 종류를 21가지로 분류해놓고 21가지 지역에다가 이제 건축물은 몇 가지고요? 건축물은 29가지고 자, 21가지 땅에다가 29가지 건축물 중에서 과연 어떤 게 할 수가 있고 어떤 게 허용이 되는 건축물이고 어떤 게 금지되는 건축물인가 이거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건축은 허용을 하고 무슨 건축은 금지할 거냐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장을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21가 있다. 21 각각의 용도 지역이다. 건물의 종류가 2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 건가 이거를 보고 우리는 건축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해 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는데 자 일종 전용지구 건축할 수 있는 그랬죠. 일종 전용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자 대통령령에서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했냐면 건축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허용되는 거, 건축할 수 없는 거, 그러면 금지되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21 용도 지역 중에서 이것만 허용한다. 21 용도 지역 중에서 건물의 종류가 29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허용한다.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이것만 금지한다. 그런 지역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이것만 허용한다. 이 지역이 14개 지역이 있고, 이것만 금지한다. 이 지역이 7개의 지역에서 약간 좀 복잡하네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말 이해됩니까? 땅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땅 종류가 21개 종류가 있는데 건물의 종류가 몇 개 있고? 29가지가 있고 29가지 중에서 이것만 허용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땅은 이것만 된다. 이 땅은 이것만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놨다고. 법 만든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제1종 전용지구를 건축할 수 있는 거죠. 빨리 넘겨볼게요. 제2종 전용지구 할 수 있는 거. 1종 일반지구 할 수 있는 거. 2종 일반지구 할 수 있는 거. 준주거 할 수 없는 거. 자, 금지되는 게 뭐가 나왔어요? 준주거는 이것만 금지. 이거 빼고 다 해라. 그리고 준주거 되면 뭐가 있습니까? 중심상업. 중심상업은 이것만 금지. 일반상업 이것만 금지. 유통상업 이것만 금지. 근린상업 이것만 금지. 그러니까 상업지역 4개는 다 들어가세요. 상업지역 4개는 금지되는 것만 열거했어요. 전용공업 이것만 허용. 일반공업 이것만 허용. 준공업은 이것만 금지. 그리고 보전녹지는 이것만 허용. 할 수 있는 거. 생산녹지 할 수 있는 거. 자연녹지 할 수 있는 거. 보전관리 할 수 있는 거. 생산관리 할 수 있는 거. 계획관리는 할 수 없는 거. 이것만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주거, 상업, 준공업, 계획관리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했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했고, 이 지역에서는 이것만 된다고, 이것만 된다고. 14개 지역은 이것만 됩니다. 7개 지역은 이거 빼고 나머지 거 다 하세요. 이거 빼고 나머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정해놨다. 일단 그거 먼저 알고, 그럼 먼저 63페이지, 63페이지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할 수 있는 거요? 할 수 없는 거요? 있는 거. 그 표에 있는 거면 어쩐다고? 할 수 있다고. 그 표에 있는 거면. 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어요.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갑이 왔습니다. 갑이. 갑이 왔어요. 갑이 딱 와가지고, 사장님, 내 땅 좀 팔아주세요. 내 땅 좀 팔아주세요. 어디 있는 땅인데? 이 땅인데, 이 땅, 이 땅.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대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을이 왔습니다. 을이. 을이 와가지고, 내 땅, 내가 좀, 얘는 팔아주세요. 매도 의뢰하고 사주세요. 그럼 얘는 매수 의뢰, 매수. 뭐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나 땅에다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테니까 괜찮은 땅 좀 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얘.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 땅을 이 사람한테 중개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보고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해석해서 설명을 해라. 중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보지도 않고,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빨리 해석하세요. 여기 3페이지 보면서, 자, 왼쪽이 뭡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거. 그 해석부터. 건축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그 말 했어요? 어디에서?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법령은, 법령은 어디서 만든다? 국회에서는 법 만든다니까, 법.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고, 부령은 누가 만든 거고,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고, 법령은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국가에서 만든 거 어쩐다고요? 전국적으로 효력이 똑같이 미친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어디서 말했으니까? 대통령령에서 말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전국 어디가 되든 서울이든 원주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왼쪽에 있는 것은 전국 어디가 되든 간에 일종 전주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허용이 된다. 근데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전국의 전국 전국 어딘지 다 된다. 어딘지 다 된다. 뭐만 되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근데 거기서 다가구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외. 근데 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오른쪽이 있으니까 오른쪽. 오른쪽은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 조례가 정해라. 대통령이 어쩐다고? 지자체 장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자체 장들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줬다고. 내가 권한을 줄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법을 만들어. 그 대신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드는데 1번 다가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가구 주택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고. 그럼 이제 된다고 설명할까요? 안 된다고 설명할까요? 뭐를 찾아야지? 조례를 찾아야지. 조례를 찾아야지. 자, 어디 조례 찾을래? 어디 조례? 원주 시 조례. 그런 조례는 없어요. 무슨 조례 찾을래요? 네, 무슨 조례? 도시계획조례. 어디 도시계획조례? 원주시. 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입니까? 강원도 도시계획조례입니까? 원주시.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자, 군민 손 들어봐요. 군민. 군민. 자, 군민은. 군민은 뭐라고 해야 돼요? 군민. 네. 군계획조례. 행성군 그러면 행성군 군계획조례. 그렇게 쳐야만 이게 나온다고. 군민이 군민이 도시계획조례 그러고 치면은 안 나온다고. 검색 결과 없음 이렇게 뜬다고. 군에서는 군계획조례,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어디에 있다고? 시에 있다. 그럼 뭐라고? 도시계획조례. 군에 있다. 뭐라고? 군계획조례.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조례에서 된다 그러면 어쩌고 중계를 하고 조례가 안 된다 그러면 중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중계하니까 사고 나온다는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장 합니다. 건축장.
그게 첫 번째 건축자녀.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몇번 훑어보는 게 좋아요. 몇번 보는 게 대충이라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중계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공부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2번. 자, 82페이지죠. 82페이지. 82페이지면 용도적의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아직까지 건폐율 모르나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우리가 건대 그랬죠. 건대. 건폐율은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퍼센트. 용적률은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건폐율은 이거죠. 건폐율. 쉽게 말해서 건폐율은.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땅을 갖다가 100,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여기에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건물은 몇 프로만 짓는다? 40%까지. 위에서 딱 내려다봤을 때이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땅 면적의 40%까지만 짓는다. 그게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용적률은 이렇게 해서 위에다 쌓았을 때 위에다 얼마만큼까지 땅 면적에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가? 이게 용적률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 대지가 100제곱미터를 하고 자 건폐율을 60으로 건축한다고 하고 용적률을 240을 준다고 합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로 건축 최대로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은 대지 면적을 100을 먼저 잡아주고 100 건폐율이 60이다. 건폐율을 최대로 한다 그러면 한 층의 면적을 얼마까지? 60까지 할수 있고 용적률 240 최대로 한다 그러면 한 층은 60밖에 안 되니까 올릴 때도 60까지만 이렇게 60까지만 올려야지 이렇게 한층 60까지만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올라가세요? 240 달려가세요. 이거에 240, 2.4배 이익이니까. 이게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용적률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60은 4층의 바닥 면적이요. 이 60은 3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우리가 바닥 면적 합계고. 바닥 면적 합계를 보고 우리는 연면적이다.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의 결론을 얼마 나옵니까? 240이가 아닙니까? 100이라는 대지에다가 연면적 얼마까지 한다? 240까지 할수 있다. 이 비율을 보고 우리가 용적률 그럽니다.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건폐율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다. 이 개념 빨리 알아놓고 건물의 총 크기는 뭐가 죠? 건물의 총 크기는 용적률이 좌우하고 토지의 땅 가격은 뭐가 좌우합니까? 하면 용적률이. 용적률 높으면 그만큼 많이 지니까 땅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83페이지, 83페이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의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암기를 해야지, 뭐, 이거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건폐율 용적률은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이해가 아닙니다. 그럼 암기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도시지역은, 자, 첫 번째,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 두 번째, 관리지역은 개생보. 세 번째, 농림자연환경.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 주거지역은 건폐율 얼마입니까? 하면 70이야. 상업지역은 90이야. 공업지역이 70이야. 녹지지역이 20이야. 관리지역이 계획관리가 40이야. 생산관리가 20이야. 보존관리가 20이야. 농림도 20이야. 자연환경 20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거지역이 세분되니까 순간순간 암기하다 암기. 주상공로 얘들만 세분합니다. 주상공로 해가지고. 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됐다는 전제하에서 5, 5, 6, 6, 5, 7. 상업적은 9, 8, 8, 7. 공업적은 7, 7, 7. 녹지는 2, 2, 2. 관리는 4, 2, 2. 농림자연환경 2, 2.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최대한 빨리 암기해야 돼. 빨리 저거는. 5, 6, 6, 5, 7.
5, 6, 6, 5, 7, 7이잖아요. 9, 8, 8, 7, 9잖아요. 전부 다 7, 7, 7, 7이고 전부 다 2, 2, 2. 그러니까 70, 90 이걸 가장 큰 거 그대로 붙여놓으면 되니까 굳이 앞에 있는 거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암기해야 되고. 그걸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기 보게 되면 83페이지, 83페이지 그 계획관리 봐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얼마예요? 40이요. 40이야. 그 다만 지워요. 다만. 다만 안 보이게 지울 거. 다만 싹 지울 거. 83페이지 보면 83페이지에 83페이지 관리재계 계획관리는 얼마이라고요? 40이요. 그리고 다만 있잖아요. 다만. 개정이 됐으니까 다만을 지우라고. 또 글자 두 개만 다만 이것만 지우지 말고 뒷내용 지우라고 뒷내용 홍성댁이 이해되게 좀 딸려요. 처음 보러 갈 때까지 공법은 계속 개정 바뀌게 이해되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으니까 그건 지우고 그 다음 2번 대통령령은 지금 했던 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지금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암기했다고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84페이지, 84페이지 3번 검열 조정 있죠. 3번 검열 조정 있고 4번 검열의 강화 또는 완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합격 후에 실무하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4번 건축의 강화 또 완화해서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계획관리 생산관리 및 대량에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반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량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군 조례로 건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자꾸 대령인데 대령이 확정이 됐는데 자. 지금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계획관리. 이 계획관리.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나중에 좀 배워야 돼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성장관리방안. 원래 주상공 개발 목적인 지역이니까 이거는 개발을 하는 거고 남들은 대부분 보존 목적인데 보존 목적에 그나마 좀 개발되는 이 자연녹지 그리고 개발이 되는 계획관리 그리고 좀 개발되는 생산관리 얘들에서 개발이 좀 활발해진다고 이런 지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성장관리방안을 나중에 만들어요. 성장관리방안을 만드는 지역이 어디냐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원래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만 125% 완화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는 30 이하에서 계획관리는 50 이하에서 생산관리는 30 이하에서 조례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성장관리만 수립되면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 계획관리 생산관리 대리인이 증가하는 자연녹지 그게 대리인이 증가하는 녹지 그 뭐라고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무슨 녹지? 자연녹지에서 성장관리방을 수립하면 50 이하에서 대리인이 증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완화해 준대 대통령령이 뭐라고 했는가? 자연녹지는 얼마 이하에서? 30 이하에서. 계획관리는 얼마 이하에서? 50 이하에서. 생산관리는 얼마에서? 3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 쓸 당시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은 나왔다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는 얼마라고? 50 이하. 자연녹지? 30 이하. 생산관리 30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달려가지 말고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전국인 모두 도시죠. 지금 이 세 개가 개생보 이게 뭡니까? 이게 관리죠. 세 번째 농림적,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적. 이게 검표 기준이니까 검표 기준은 반드시 암기하고 그리고 84페이지 검열의 조정 강화 완화 그건 합격 후에 반드시 봐야 돼요. 합격 후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신설된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성장관리만 수립된 자연녹지는 30이고
계획관리는 50이고 생산관리 30이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번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 우리 카페 가게 되면 카페 뭐가 떴냐 그러면 카페 축사부지 구합니다. 축사부지 혹시 봤습니까? 축사부지는 소 몇 마리 키운다고요? 소를 만 마리, 만 마리 저도 못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 모양이요. 소를 만 마리 키우는데 최소한 축사 면적이 2,000평 이상 되게끔 저도 지금 이게 자세히 못 봤는데 금액은 17억 정도에서 이런 땅을 찾아주세요. 축사부지지. 그러니까 축사를 이제 소 키우겠다. 얼마 키운다고? 만 마리 키우겠다. 축사 면적 몇 평? 2,000평. 돈 얼마 줄 테니까? 17억 줄 테니까. 괜찮은 땅을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바로, 우리는 일단은 계약서 쓰는 건 둘째 치고 수수료나 계산해 봅시다. 19억 곱하기 0.09 상한선. 얼마입니까? 79, 63, 9. 63에다가 9 더하면 얼마입니까? 63에다가 9 더하면 15, 3. 그러면 1억 5,300입니까? 네, 1억 5,300만원. 맞나요? 1530? 애기네, 그러면. 그러면 1530만원. 근데 이게 1530만원 곱하기 양타 치게 되면 2. 그러면 이것도 3000만원이니까 괜찮네요. 한 건 해서 3000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양타는 그렇죠. 양타는 신이 내린 선물인데 양타는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거 한 건 해서 1500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해가 전화를 딱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라 한가? 교수님, 이거 물건 올린 사람은 진짜 살 의도가 있대요, 없대요? 나는 모르지. 그 사람 누구예요? 아, 나는 모르지. 근데 모르는데 왜 그 사람 물건 올렸대요? 그건 나는 모르지. 그 사람 얼르시고 올린 거지. 그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원래 이거 지금 칠판 지우개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그 2,000? 한 사람이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2,000평에서 소 만 마리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모양이요. 2,000평에다 만 마리 키울까? 그러니까 2,000평에다가 소 한 마리가 한 평에 한 마리 키웁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힘듭니까? 그러면 2,000평이면 한 평에 한 마리 키워도 이것은 한 평에 한 마리 키워도 그냥 2,000마리밖에 못 키우겠네,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자체가 좀 웃기지 않냐고, 이게.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00평을 갖다가 살려면은 19억 가지고 되겠냐고 택도 없다고. 왜 택도 없는데? 아니, 생각해봐라고. 지금 땅 면적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데? 축사 면적이 나오는데. 축사의 건축 면적은 몇 평이라고요? 몇 평이요? 2,000평. 그러면 이걸 지금 배우는 이 내용 가지고 빨리빨리 땅 면적 찾아야 돼. 땅 몇 평을 찾아야 축사 1평 질 겁니까? 그러면 축사를 갖다 주상공에다 축사 질 거예요?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녹지지에다 축사 질 겁니까? 명색의 녹지는 뭔데? 도시인데. 그런데 다 축사 진 사람 어디 있냐고. 어디로 가지? 관농자라지, 관농자. 관농자에서 계획관리에다 축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왜 없어요? 있지. 예, 있는데 거기다 지으면 정상이냐? 아니지, 그 좋은 땅에다 무슨 축사냐고. 농림 같은 데다 축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넌 한가운데 축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그거 그 땅이 농지입니까? 그런 거 배우죠. 농지죠, 농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농림지역이 있다 그러면 건폐율 얼마고? 0.2. 대지 면적 얼마고? 이렇게 찾아낸다고. 땅 면적이 얼마가 있어요? 땅 면적이 얼마? 어이구, 이번에 계산이 쉽네. 예, 만 평 곱하기 0.2 하기 몇 평이요? 2,000평. 그러면 만 평을 찾는데 17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만 평이다 하면 평당 얼마짜리요? 만 평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짜리냐고. 또 계산해봐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17만 원이다. 17만 원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7만 원 곱하기 만 하면 두 자리 숫자나 뭐가 안 되겠네. 아니 그 평당 얼마 짠지 모르고 땅만 찾을 겁니까? 얼마예요? 17억이지 17억. 그러면 평당 17만 원짜리 땅이다 그러면 이건 비싼 거 이것은 어디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에서 평당 10만 이런 땅이 어딘지 엄청나게 비싼 거지. 근데 얘가 전화해가지고 아 17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고. 내가 이거는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17만 원 가지고 왜 땅 못 샀냐고. 충분히 사고도 몇 번 사고 남겠다. 그래서 이런 땅을 찾으려면 최소 몇 평이 있어야 된다? 만 평이 있어야 된다. 몇 평? 만 평.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실력 우리는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 한 게.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물어보라고요? 건폐율의 조정을 보라고. 조정. 건폐율의 조정을 보게 되면 저런 지역에서 그 모르는 사람은 0.1을 하고 아는 사람은 0.6을 해요. 0.6. 축사부지는 건폐율 60을 써요. 60. 관농자에서 축사부지 몇 쓴다? 6 쓴다. 6 쓴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얼마 나왔겠습니까? 60 이하에서 조례니까 계산하기 쉽게 50만 씁시다. 50만. 그래도 얼마입니까? 얼마? 얼마? 얼마 곱하기 5는 2천이다. 네, 4천입니까? 그러면 4, 5, 20. 얼마만 된다고? 4천평만 돼도 얼마? 2천평짜리 지어낼 수가 있다고요. 건폐율만 알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건폐율의 조정, 완화, 강화, 그걸 합격의 공부를 다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공부를 언제 하냐? 그러면 언제 하냐? 11월. 언제요? 12일. 13일 가면 이때 가서 그런 설명해 준다고. 이때는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이런 걸 봐야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합격하고 12월 12일, 13일 이때 모임에 참석해야 돼. 이때 모임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선착순 400만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했던 사람들까지 선착순 400만만 딱 해가지고 400만 모아놓고 저는 교육을 해요. 교육을. 작년에는 470만 가지고 그게 행사이라고 막 장소를 섭외를 잘못해가지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막 비도 조금씩 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지금 상반기 행사인가 알죠? 4월 17일 날 사업실 행사하고 비가 오게 되면 강당으로 그 준비 다 해놔요.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때 오게 되면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땅은 이렇게 찾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합격해서 와야 돼요. 일단 지금은 이거 암기해야 돼요. 56657 9887, 777, 투투투, 4투투, 투투. 성장관리반 수입된 자연녹지 30, 계획관리 50, 생성관리 30,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85페이지, 용도지역의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바로 암기 들어갑니다.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500. 상업적은요? 1500. 공업적이 400. 녹지가 100.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 80, 보존관리 80, 농림, 자연환경 80, 80 암기하고 그리고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 책에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상한선, 하한선이 다 나와요. 상한선. 무슨 얘기냐. 주거지역은 1, 2, 1, 2, 3 준주거. 일종 50에서 100, 100에서 150, 100에서 200, 150에서 250, 200에서 300, 200에서 500. 첫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첫 문제는 용적률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함정은 앞에는 함정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앞에를 아예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안 하니까 문제 풀 때도 앞에는 있든가 말든가 무시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면 봐요? D만 암기하고 D만 가지고 문제 품은 풀려요. 그래서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하면 주거지역은 일단은 출발이 100에서 해가지고 50씩이죠. 150, 200, 250, 300. 하나가 500 갑니다. 얘는 500. 상업적은 1500 다운되죠. 1300, 1100, 900. 그러니까 200씩 다운되고 공업적은 300, 350, 400. 그러면서 지금 이 용적률 크기가 땅값을 좌우한다 생각해야 돼요. 용적률 높을수록 땅값은 높아진 거예요, 지금.
녹지적음 80, 100, 100이니까 얘를 봐야죠. 그러면 얘가 보전 녹지다. 보전 녹지. 남들은 80, 100, 80, 80, 80, 80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거음표의 용적률은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몇 번 할 거예요. 몇 번 암기해야 됩니다. 그거 암기해주고 그 다음 이제 86페이지 가면 86페이지에 그 관리적 있죠. 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 얼마야? 100이야. 또 다만 있죠. 다만. 성장관리반을 수립했으면 얼마에서? 125 이하에서 125 이하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거기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워보면 안 돼요. 그걸 지금 안 된다고. 거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검필은 개정이 됐는데 용적률은 개정 갖고 그대로 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은 지금 이겁니다. 이거. 계획관리지역이 얼마인데? 100 이하인데 성장관리방을 수립하면 이 성장관리방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세 군데서 할 수 있는 성장 세 군데서 할 수 있는데 컴펠은 세 군데 다 완화해 주는데 용적률은 계획관리만 완화하지 다른 데 완화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냥 이거에 얼마라고요? 125%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25지 125 그냥 125 이하에서 조례가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된 계획관리는 검표율도 높아지고 용적률도 높아진다고. 그 대신 성장관리방안이 또 하나의 규제예요. 규제. 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하고 틀 줄 테니까 그 틀 맞춰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인센티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계획관리는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박스는 암기해야 됩니다. 또 얘기하지만 앞에는 보지 말고 뒤쪽만 잡고 암기해요. 충분히 해볼 만해요. 뒤쪽만 잡고 암기합니다. 그 밑에 87페이지 3번 용적률 조정, 4번 용적률 완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합격 후에 안 봐도 관계없는데 특이하게 이 공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 좀 해야 돼요. 나중에 특수 분야 가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는 공원만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한다. 그런 사람들은 내 땅에 얼마를 내놓으면 용적률을 확 높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공원에서. 예? 그런 게 나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라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거음표 용적률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88페이지.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에서 행위자입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행위자. 단순하지만 출제가 잘 돼요. 속 편하게 무조건 나온다요. 용도지의 미지정,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도간 농자, 주상공농, 개생보, 농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21로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간 농자가 먼저 돼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도간 농자 지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동시에 딱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이 간혹 가다 나온다고.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 용도 지역에 지정이 있어야 이거 아닙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야 건축 제한도 하고, 건폐율 제한도 하고, 용도를 제한도 하는데, 용도 지역이 없으면 이런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없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개발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도간 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도를 제한은 어디 따릅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암경. 규제가 제일 강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 두 번째 미세분입니다. 도시지역이 16개로 세분 지정되지 않냐면 규제가 제일 강한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3가지 세분되지 않냐면 제일 강한 보전관리지역. 지문 하나 반드시 나와요. 지문 하나. 너무 쉬워요. 도관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가 미세분 지정되면 보전 녹지. 관리가 미세분 지정되면 보전관리.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뭐만 안 쓰냐, 그러면 1번. 도시지역에서. 도로법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 일부 접도구역. 뭐 안 쓴다고요? 접도구역. 접도구역 적용 안 한다. 두 번째. 농지법 일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로법 접도구역이라는 제도란 쓰고 농지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그런 제도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쓰냐 그러면 접도구역은 간단히 접도구역은 개발하지 마라 개발해 놔. 접도구역은 개발하지 마라 그 말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접도니까 뭡니까? 돌에 접했다 접해드릴게요. 돌에 접한 구역이 접도구역이요. 흰선이 도로다 그러면 옆에가 뭐라고? 이게 접도구역. 접도구역 양 사이드에 딱 걸린다고.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있다고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도로와 대지 경계선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고요? 건축선. 차가 이러고 차가 가는데 이게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면 차가 튀어나오면 보여 안 보여? 이러면 얘가 위험하니까 추돌이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접도구역은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접도구역 주 목적은 뭐냐? 개발하지 마라. 두 번째 도로는 한 번 이렇게 됐으면 평생 이래야지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늘리면 돼야 안 돼요? 아, 늘려야지. 그러니까 장차 도로가 확장될 걸 대비해서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이게 접도구역, 본래 목적은. 접도구역 본래 목적은 도로 인근, 도로 경계선에서 개발하면 이건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그러면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도시죠. 도시지역을 왜 지정했다고요? 개발을 하려고. 접도구역은 왜 지정한다고요? 개발하지 마라고. 둘이 충돌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이런 제도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제도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도구역이라는 편말은 시내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닌다 하면 이 접도구역 편말 엄청 많아요. 편말이. 딱 해서 여기서부터 도로법 몇 조? 접도구역입니다. 좀 간판을 크게 해놓은 것은 여기서 도로법 몇 조? 접도구역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편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진짜 봤습니까? 하나 빼오세요. 다 가지고 오세요. 우리 학생들 한번 보여주게. 그러니까 사진 찍어든가, 아니, 하나 몰래 빼와가지고 다 꼽으면 되니까. 실제로 봐야 돼요. 접도구역. 길거리에서 접도구역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접도구역. 근데 시내는 평생 다녀도 시내에서는 안 보인다고 해요.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어디서만 쓴다고? 비도시죠. 관농자에서. 접도구역은 뭐 하지 마라고요?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알고 합격을 했어요. 이제 시험장 나갔어요. 시험장. 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실무합니다. 땅을 딱 들고 왔어요. 자, 갑이 땅 들고 왔습니다. 이 땅 가져. 내 땅 좀 팔아주세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대봤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 이 토지가 접도구역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로 가게 되면 이걸 갖다가 중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간다. 이 땅에서 자, 이 접도구역 개발하지 말아죠. 뒤에 남았죠.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건축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허가가 나오냐는 허가가 나온다 무조건 좋은 땅.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쁜 땅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 도로에서 이렇게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빨리 판단해. 진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잡아봐요.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옆에 접도구역이 붙어가지고 접도구역이 이렇게 쫙 붙어서 가는 게 이렇게 붙어가면 여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땅들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 땅에서 허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차가 이쯤에서 이러고 막 차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갈 때 여기서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차가 툭 튀어나왔을 때 보여요 안 보여? 여기서 보면 우리는 시력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사람이 튀어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내가 가다가 얼마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땅은 100% 뭐가 돼요?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직선이죠. 직선 도로에 걸친 접도구역은 진출입이 되는데 도로가 가다가 이렇게 가다 꺾여 이렇게 씩 꺾이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씩 꺾이면 접도구역이 가다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씩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도 분명히 이런데도 땅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 땅이 이렇게 땅대 땅 이렇게 자 이런 땅들에 자
내가 여기서 차 타고 씩 가는데 여기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사람이 나오고 차 나오는 거하고 가는 속도가 빠르다니까. 빠르다 보니까 이제 위험이 아니면 위험이에요. 이런 부분 어떤 여기서는 이 땅은 진출을 갖다가 안 해줘. 그럼 이 땅은 뭐가 돼요? 맹지가 돼요. 맹지가. 뒤에 도로가 없으면 이건 뭐가 된다고? 맹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쯤에 있는 거. 이쯤에 있는 것은 차가 여기까지 샥. 자 커브를 돌아가지고 직선 길로 왔다. 자 여기서 나오면 보여요 안 보여? 보여. 그러면 얘는 진출을 허용해야 안 해요? 여기서 차량 진출입이 들어가고 나오고 허용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면 자 여기서 차가 딱 나오는 순간 얘도 툭 나오면 커브를 갖다 샥 꺾었는데 얘가 툭 나왔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카레이 산 사람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좀 김기사, 김여사 같은 사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쓰고 못 쓰고 어떻게 하냐고 이 정도 거리다 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접도구역이 진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이 진출입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귀신도 몰라요. 중개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접도기에 걸린 이런 땅이 중개에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시청에 다 전화하게 되면 이것은 시 관할이 아니야. 도로니까. 도로 관할, 이 도로가 어디서 맞는 거냐. 이것은 국가 관할이냐. 아니면 지방 관할이냐 해가지고 시청에서 알아서 전화 다 바꿔줘요. 거기에서. 도로 좀 했다 그러면 그 관할 바꿔주면 그 관할에서 여기 진출입이 되고 이 번지는 되고 이 번지는 안 됩니다. 알려준다고.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토지는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이건 된다 그러면 이 땅은 좋은 땅이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나오면 처음 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 제도 안 쓰면 끝나는 거고 합격의 접도구역이 나오면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진출입이 된다 그러면 좋은 땅이고 안 된다 무조건 나쁜 땅. 맹지입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2번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우리가 농지법 시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배웠는데요. 무슨 얘기냐. 농지는 이용원칙이 보전입니다. 보전. 농지는 이용원칙이 이게 농지다 그러면 농지는 이용원칙이 보전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는 누구만 소유한다?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지 안 짓지 어떻게 한다? 확인한다. 확인해서 농사 짓겠다 그럼 뭘 준다?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 그렇게 해서 취득해가지고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농취증의 본래 취지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시지역 지정했어요. 도시지역은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고. 농지는 뭐 한다고? 보전한다고. 이제 둘이 벌써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지역인데 여기까지는 주거지역이다. 뭐 해요? 개발해요. 이만큼은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뭐 해요? 개발해요. 이만큼에서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개발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농지는 이렇게. 이 부분의 농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보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 취득할 때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농지법 시간에 배웠던 협의를 완료한 농지. 이런 농지 취득할 때는 뭐 안 받는다? 농지증을 안 받는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녹지. 녹지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도로,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 부분의 토지는 어디에 필요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해요. 이런 농지 이거 개발할까요? 보전할까요? 개발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도로로 결정됐으니까 이거는 보존 가치가 없죠. 이런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결론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지증이라는 제도를 안 씁니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게 거기 있는 2번 농지증이요. 그 두 개 알아야 돼요. 정리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접도구역이라는 제도 안 쓴다.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안 받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거기까지 하게 되면 용도, 지역 설명이 끝납니다. 용도, 지역 설명했는데
용도 지역 설명했는데 뭐를 안 했습니까? 예를 안 했어요. 예를. 용도 지역이 뭔가 설명 안 했으니까 잠시 쉬고 예부터. 잠시 쉬고 의부터 다시 합니다.